네, 우리 김준혁 한성대학교 사학과 교수 모시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존중해야 될 주권자요 주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한시적인 대리인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고 국민이 행동할 것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국민 항쟁을 선포하겠다는 식 말 이렇게 했어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벌써 했어야 된다. 늦었죠? 예, 네. 좀 뭐 전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 어제 저 그 발언을 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좀 봤습니다. 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1992년 벌써 꽤 오래전 이야기죠. 1992년. 예, 네. 제가 이제 4학년 복학하고 아하. 제가 4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학점도 많이 네. 빵꾸나고 해서 네. 1학기에 다시 복학을 했는데 아. 그때 이제 한참 나왔던 것이 전민항쟁. 전국 국민들이 다 노태우 정권에 항쟁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전민항쟁의 기치가 높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때 뭐 전민항쟁 뭐 해야 된다고 막 한참 돌아다니고 하던 네. 그 생각이 좀 떠오르면서 네. 당시에 어떤 그 전민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들이 그 이후에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네. 김대중 정부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저 국민항쟁이 이제 그 뭐 지금 현재 그것이 뭐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또 많은 지식인들은 또 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지혜, 지식으로 네. 또 함께 연대를 하는 국민항쟁이 전개가 된다면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있는 이런 잘못된 진짜 말도 안 되는 국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막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1야당 대표가 다수당의 대표가 국민항쟁을 선포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어떤 파급력이 생길 것 같습니까? 사실 그 저거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는 별 코멘트가 없대요. 저 문제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뻔뻔함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뭉개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왜 뭉개고 가려고 하느냐? 심각하다고 본 거예요. 네. 오히려 자기네들 상당히 위기의식 느끼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정부 여당과 정부 여당 전체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일체 어떤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패턴을 봐오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나 또 내각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전체가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파급력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그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 네.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촛불 때도 네.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이제 4시부터 집회를 했고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촛불들이 같이 연대해 주는 모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여러 야당과 함께 굉장히 좋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또 용산까지 내려가는 이제 행진도 했는데 그 이후에 촛불과 네. 결합을 좀 했어야 되는데 다 그거 끝나고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나가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 있는 뭐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뭐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뭐 이런 행진은 그런 사람 보이네. 예, 뭐 그런데 김준혁 교수님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정부 여당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 가서 무슨 뭐 잔치 대회 이런 데 체육 대회 이런 데 가서 인사만 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과 더불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친한 사람들, 자기 입맛에 잘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 주다 보니까 시나 도나 이런 데 대해서 발전에 대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그리고 지금 억압의 시대, 폭압의 네.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시절, 뭐 박정희 시절은 뭐 제가 초등학교 때이긴 예. 했습니다만은 그걸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해요.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제가 아주 중고등학교 네. 뿐만 아니라 대학을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총칼로 위협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치는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국민 눈치 보는 정권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후암무치한 정권은 없다.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내뱉은 말은 아닐 텐데. 저는 뭐 굉장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이 백현동 문제라든가 뭐 쌍방울. 아니면 쌍방울 뭐 대북 그 송금 문제라든가 네. 방북을 대신한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물론 뭐 이 정권이 그런 법리적 문제를 갖고 뭐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촛불과 함께 연대해서 전체 큰 틀에서 이제 뭐 좌우합작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진보 시민들 또 비상시구 또 종교인들 함께 연대하는 범국민적 차원. 과거에 87년도에 우리가 이제 그 전체가 다 모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화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뭐 이 기구가 정치인들과 또 제야 세력들이 연대해서 결국 6월 항쟁을 이끌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이런 기구 형식으로 나가게 될 거다. 전 뭐 아직까지는 일체 양쪽에서 어느 것도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좀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문제 그 대책위에서 주관한 행사였잖아요. 네네. 거기에 민주당의 지도부와 각 야사당이 참여해서 대표들이 연설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게 이런 수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우리 교수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래서 딱 국민항쟁 선포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후쿠시마 문제를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지금 또 저 홍범도 장군 문제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범 대책 기구 이러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타도? 저는 이게 왜 좀 심각하냐면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문제. 예. 후쿠시마 그렇죠.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예. 동해 표기를 미국 정부가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앞에 강제 동원과 관련된 대위 변제 이거는 일본 기업과 정부가 하는 논리를 우리나라 정부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도대체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이 정체성을 갖다가 발현해서 그래서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대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외세와의 투쟁의 역사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도 있고 패배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 소중한 역사를 깡그리 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미국과 일본에만 추종하는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맹종하는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 네. 거꾸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국과 일본을 맹종 추종하는 세력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념 논쟁 이념이 가장 중요한 거다. 실용이 중요한 거지. 하다못해 2004년도에
뉴라이트. 예. 예. 2004년도에 뉴라이트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는데 네. 그때 뉴라이트는 실용을 내세웠었어요. 아. 그때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2004년도 뉴라이트 수준 저 아래야. 뉴라이트도 안 돼. 아유, 뭐 이건 일베 수준이죠, 그냥. 아,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어제 TV에 나와서 어느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이 얘기한 전체 그 부분만 딱 가리고 보면 이건 태극기 얘기한 거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럼요. 맞습니다. 예. 태극기 부대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이건 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옛날 그 이번 홍범도 장군 중상 철거와 관련돼서 백선엽을 이제 그 자리에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백선엽이라는 사람이 일본 육사 출신인 건 다 알지만 네. 간도 특설 때 있었던 사람은 잘 모르는데 간도 특설 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선인 일본군을 이용해서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게 만든 부대 아닙니까? 참 잔인한 간악한 일본인들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이 간악한 거.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친구들 서로 따귀 때리게 하잖아요. 예전에 이게 다 일본의 잘못된 교육 방식에서 사람을 갖다 철저하게 비인간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 간도 특설 때 이런 데서부터 시작한 건데 여기에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백선엽 아닙니까? 예. 어제 오마이뉴스에 난 기사가 있었는데 어느 그 6.25 전쟁 참전한 분이 쓴 글이에요. 백선엽이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단장이었는데 농부 옷을 갈아입고 튀어뜨는 거야. 아이. 자,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6.25 한국 전쟁 때 몇 번의 승리가 있었겠지만 네.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미군들의 엄청난 화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렇죠, 예.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백선엽, 당시 그러니까 최병덕,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일본 육사 출신으로다가 만주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 세탁을 이제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군대에 들어오지 않았을 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료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부하에 대한 애정, 국민방위군 사건. 이 3만 명 가까이가 되는 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굶어서 죽었잖아요. 맞아요. 이 식량들을 뒤로 다 빼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위대한 영웅인 것처럼 자기 부하를 갖다가 몇만 명을 굶어 죽이게 만든 사람들이 무슨 민족 영웅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가 입었던 군복을 뭐 문화재로 지정을 하자. 야, 난 진짜. 아니, 그래서 6.25 참전했던 분이에요. 90대 되신 분이 전화가 왔다는 거야. 내가 진짜 백선엽을, 백선엽이 영웅 되는 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행태를 다 알고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이런 있습니다. 이런 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조 뭐 바로 가마타고 도망가고, 예. 궁예도 농민 옷 입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그, 약간 주제가 좀 달라질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예. 해병대 문제를 네. 보고 예, 또 예. 홍범도 장군 문제를 보면서 야 대한민국 군대 이제는 맛이 갔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해군들이 전쟁에서 자기 배가 침몰하게 될 경우에 다 아랫사람들 다 내보내고 제독이 맞아요. 혼자 남아서 그 배와 함께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이 군인들이 윗대가리들은 다 살아남으려고 하고 아랫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원래 이 동양의 문화는 말이죠. 손상 이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익이 생기면 윗사람은 좀 덜 갖고 아랫사람에게 더 많이 주거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아랫사람을 보호하는 거 이게 손상이카거든요. 네. 아니 지도자, 어른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 군대 제대로 가겠냐고요. 거기다 앞으로 이제 일본산 수산물 그 방사능 막 이것들 다 이제 군인들 먹일 거 아닙니까? 아, 군인들 먹이게. 예, 군인들밖에 먹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급식을 갖다가 뭐 장려하겠다고 하는데 아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급식 다 컨트롤하는데 그럼 다 누구한테 줄 거예요?
군인들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럼 이 병사들이 20개월 동안 그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을 먹다가 몸에 쌓이는 거잖아요. 쌓이게 되면 이 20대들이 향후 사회에 나왔을 때 50, 40, 50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질병이 걸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일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또 꾸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그게 다 자식한테. 저는 이거 우리 민족한테 얘기다, 진짜. 예, 그 방사능은 죽는 날까지 쌓이지 나가지가 않아요. 나가지 않거든. 예. 그러니까 그 민족의 미래 저는 지금 단순하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50년 뒤, 100년 뒤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자녀 생산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망치. 그럼요. 지금 대한민국 미래 이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잠을 못 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그렇겠어요. 네.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어제 어떤 분들 만났는데 나보고 막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가 지금 뭐 어쨌든 역사 전쟁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역사 전공자로서 참담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매일같이 분노하는데 네. 역사 전쟁 시대에서 제가 좀 세게 나가려고 좀 역사학도들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홍범도 장군 문제 맞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방송이든 거리에서든 제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지식 이걸 적극적으로 제 투쟁의 무기로 삼아서 싸울 생각입니다. 뉴라이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말이죠. 네네네. 이 가짜 뉴라이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사람들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정권 빼앗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것이 네. 햇볕 정책이에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죠. 그러니까 냉전주의를 통해 가지고 예.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해야 되는데 네. 아, 평화 협력의 어떤 정책들이 먹힌단 말이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김대중 정부가 언론 개혁하겠다고 해서 네. 언론사 세무조사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김대중 정권 이후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권이 노무현한테 뺏겨버렸단 말이죠, 다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2년 후반부터 2004년.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뉴라이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뉴라이트들이 과거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좀 들어갔어요. 네. 뭐 홍진표라든가 신지호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진짜 또 다른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김영호. 뭐 또 이영훈. 이영훈도 옛날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 했던 뉴라이트의 운동들도 반역사적입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겠지만 교학사, 국사 교과서, 검정 교과서 이걸 이제 내세우면서 소위 말해서 그 민족 운동을 갖다가 폄훼하고 이승만의 어떤 건국을 갖다가 막 높이 평가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당시에 국민들이 정말 뭐 이 뉴라이트를 갖다가 못하게 많이 막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말의 양심들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의 수준이 아니라 예. 그 뉴라이트가 굉장히 비판했던 올드라이트, 과거 냉전 체제 사람들. 그러니까 올드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올드라이트의 이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념을 중심으로 여기면서 이 냉전 체제, 그러니까 냉전과 신자유주의 이걸 이제 결합한 거죠. 철저하게 시장 중심이고 권력 중심이고 재벌 중심인 이 속에서 자기들이 냉전 체제가 아니면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네. 판단을 하니까 공산주의와 관련된 약간의 내용이라도 있으면 이걸 다 쳐내고 그래서 자기들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큰 실수했어요. 왜 큰 실수를 했느냐.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바로 박정희의 남로당 전력이 이제 공개적으로 더 세게 드러나는 겁니다. 박정희 친일 활동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네. 근데 남로당 활동은 굉장히 쉬쉬했거든요. 김종필도 남로당 활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김종필의 아내가 바로 남로당 경상북도에서 최고로 활약했던
박상희의 딸 아닙니까? 예. 박정희의 둘째 형. 네. 그러니까 당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 홍범도 장군 좋다. 그럼 너네들 말대로 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박정희의 남로당 활동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일본 육사 이거 폐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들이 던진 창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네들한테 오는 지금 상황이 됐다. 최용호의 북조선 충성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최용호? 태용호. 태용호?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어쩌고 떠들어 지금. 북에서 활동하고. 전향하면 돼. 전향. 다 전향하면 돼. 하여튼 간에. 전향하면 사실상 되는 거죠. 그건 트레이닝은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아, 지금 좀 전에 우리 박성준 대변인 기다리시는데. 아, 예, 예. 빨리 나가야 돼. 조금 전에 우리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급식 문제. 예. 그러니까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단 매기고, 지네들.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이 정부 부처에 대한 급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군대, 군인들 급식, 그 다음에 대기업의 급식, 학교 급식. 이걸로 해서 일본산 수산물들을 쓰게 만들 가능성이 크네요. 그럼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을 매겨서 무슨 뭐 회가 한 사람 뭐 나왔다 뭐가. 7개월 뒤에는 안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7개월 전까지 바닷물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실 인사들 다 나가서 먹겠지. 그럼요. 정부 부처 급식에 또 써먹겠지. 근데 군대는 문제네 진짜. 군대. 아니, 군대는 뭐. 피해키서 먹어서. 말도 안 된다. 야,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